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경자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1007일째 되는 날입니다. 2020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탄핵과 권력 찬탈의 잘못을 바로잡고 망국의 수령에 빠진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부터 구출하는 후국의 책무를 완수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침략에도 자유세계와 함께 목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직전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혼란과 위협으로부터 해방했으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 강병,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민을 선동하며 결국 거짓과 조작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정치 기득권과 연정 내각제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국민을 내팽개친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정권에 이어 다시 하겠습니다. 정치 기득권과 연정 내각제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고 국민을 내팽개친 결과 정권에 이어 국회까지 좌파 독재 정권에게 침탈당했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동으로 좌파 독재는 더욱더 폭주할 것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독식 국회를 앞세워 내각제와 연방제를 포함한 체제 전복의 헌법 개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정치인과 국민이 필요합니다. 좌파 세력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용기 없고 무기력한 기득권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을 구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 적화로부터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구출하겠다는 필사적생의 결기와 행동하는 애국심만이 국민을 대신해서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합은 정당의 단일화가 아닌 가치와 투쟁의 연대가 우선이며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통합만이 진정 국민의 뜻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핵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좌파 독재 정권을 타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우파 국민 모두가 연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매년 새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어떤 해보다도 무겁고 비통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작년 연말, 국가의 운명이 걸렸던 선거법, 공수처법 등 좌파 독재 법두 개는 저들의 4 플러스 1 좌파 야합체, 악마들의 거래에 의회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조국이라는 자는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청와대는 조국의 수사를 요란만 했지, 초래한
조국 수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좌파에 앞장섰던 진중권마저 청와대가 미쳐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이상은 공수처가 통과되고 새해 인사를 한다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정치를 망가뜨린 자가 의회 민주주의의 조정을 울리게 한 자가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타협과 합의의 정신은 묵살되었고 오직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순이자 거수기 노릇을 자행하는 좌파 연합 정당들이 야욕 앞에 민주주의는 말살되었습니다.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의회는 말살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사망을 슬퍼하거나 애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좌파 독재 정권의 말 잘 듣는 충실한 노예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투쟁 대장정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복 많이 받으시고 각자 소원 성취하기를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기원 드립니다. 금년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느냐는 자유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들의 목적인 고려 연방제, 남북 연방제 통일을 위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치의 변화도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목표가 엊그제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이를 견제할 국회는 문재인의 신의가 돼서 함께 동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광화문 광장 투쟁에 이어 여의도 광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역부족으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정신인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공명선거를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반공정신에 바탕한 자유통일 목표를 지켜가야 합니다. 개인소유를 인정한 자유민주주의 신양경제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국민소득 60불도 안 되는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원동력이었고 가치였습니다. 오늘 새해 백두에 우리는 결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 가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 우리의 자손들의 행복을 나아가 우린 8천만 민족의 행복을 지키는 기르는 신념을 갖습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되고 너희의 국심 나가자.